제가 유튜브를 하다가 또 공공기관에 제가 불려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 아, 되게 긴장되니까 지금 심장 콩닥콩닥 거리고 막.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참 제가 유튜브를 한지 지금 서울 톨게이트입니다. 그 600m와 서울 톨게이트입니다. 리얼 리뷰를 시작한지 약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몇몇 개의 제품은 괜찮았고, 그 몇몇 개를 제외한 대다수의 제품들은 과장 광고거나 허위 광고 뭐 이런 느낌들의 제품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좀 화를 많이 내고 뭐 이랬었는데, 이렇게 또 한 1년 동안 열심히 화를 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또 저를 초대를 해줬습니다. 어느 공공기관에 가느냐?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아, 떨린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들어갑시다. 자, 오늘 뭘 하러 왔냐면요,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기 마크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런 기반에서 강연을 다 해봅니다. 살다 살다. 그래서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저는 전직 프로 마술사로 활동을 하다가 현직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 JJ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랑 굉장히 연관이 깊은 동영상 컨텐츠들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인지 이따가 잠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 마술사 출신 유튜버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1장 마술사 임실수.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공연을 했고, 여기까지가 제 마술 얘기였고, 유튜버에 도전을 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뭔가 조금 돈이 들지 않는 취미가 필요했어요.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콘텐츠들을 보여드릴게요. 미국 여행기 해서 올렸었습니다. 친구의 자녀들과 노는 모습, 이런 식으로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유튜브에 한편 한편 차근차근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치킨 배달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촬영을 하려고 따로 카메라를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배달을 하면서 진짜 그 배달을 하러 가는 과정을 다 찍었어요. 이때부터 제가 SNS에서 광고하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리뷰를 하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목이 리얼 리뷰입니다. 리얼 리뷰. 어떤 형식의 컨텐츠인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SNS에 요즘에 광고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상한 실험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약백의 사이에다가 계란을 넣어요.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쾅쾅쾅 뛰고 포크레인으로 내려 찍고 자동차가 지나가요. 그래도 베개들 사이에 있는 계란이 깨지질 않아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광고를 해요. 그리고 세탁조 클리너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세탁기가 깨끗하게 닦인다고 세탁기를 뜯어서 보여줘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리뷰를 시작을 했냐, 지금부터 이 광고가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개들 사이에다가 계란을 놓고 위에서 뛰어봅니다. 다 깨집니다. 우량차 깨집니다. 저는 소비자 입장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니, 광고에서 되게 살살 밟으시고 안 깨진 모습만 보여주신 것 같은데 깨지잖아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아이씨 이러면서. 리얼 리뷰라는 시리즈가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메인 컨텐츠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받았던 컨텐츠예요. 다이어트 커피. 커피만 마시면은 다이어트가 된대요. 광고 모델분이 막 그냥 커피 먹는 모습 보여주고 막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막 먹던 대로 다 먹어요. 그런데도 몇 킬로가 빠진대요. 제가 진짜로 리얼로 2주 동안 했었어요. 밥 먹고 식후에는 그 커피 마셨고 해봤는데 오히려 살이 더 찌는 거예요. 원래 먹던 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거 제품들의 댓글에 어떤 게 있으면 나도 그거 샀는데 안 돼요, 나도 그거 샀는데 안 돼요, 나도 그거 샀는데 안 돼요. 근데 너무 심한 거예요. 10개 제품 중에 8개, 9개가 광고에서 나온 기능이 안 됩니다.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왔으니까.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고 제품을 사잖아요. 그 제품의 기능이 안 돼요, 아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화나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도 인기 있게 잘 끌어가고 있어요. 가격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거는 막 5만원, 10만원씩 하는데 5만원, 10만원 주고 샀는데 그 기능이 안 돼요. 10개를 사면은 한두 개의 제품이 그 기능이 돼요. 근데 저는 그 기능이 된다고 좋아해요. 좋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광고에서 나온 대로. 법안이 마련되고 뭔가 사회적인 작용이 좀 이루어지면은 나중에는 이 컨텐츠를 제가 그만할 날도 오게 되면은 기쁘게 관두고 싶은 컨텐츠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해봤는데 제품이 다 안 되니까 이거는 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시즌별로 할 수 있는 컨텐츠들도 틈틈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다양성이 더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걸 시도하다가 어떤 동영상이 잘 될지 몰라요. 거의 모든 영상에 시청자들의 의견을 한 파트씩 넣고 있어요. 어떤 주제를 다루더라도 재밌게 만들어야 하고 진실이어야 되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동영상들이 요즘 들어서 각광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잠깐 받아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소개를 좀 해달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 링크 보이시죠? 여기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재밌는 영상 앞으로 많이 올라올 겁니다. 네, 많이 구독해주세요. 제품을 써보시고 솔직한 생각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업체에서는 연락이 안 가요? 내용 증명을 몇 번 받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와서 강연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분들과 많은 얘기를 했고 과장 광고에 대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과장 광고 없는 세상, 클린한 세상을 만들어보는 J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